예, 그 박병일 명장님 관련된 영상이랑 지금 오토기어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선은 현재 오토기어는 다시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가시는 걸로 정리가 된것 같더라고요. 아, 너무 다행입니다, 정말. 이게 너무 무거운 주제거나 이렇게 너무도 무거운 방향으로 가면 뭐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야 관계없겠지만 보는 사람은 또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튼간에 방향을 다시 이렇게 잘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잘 됐고요. 하고 이제 뭐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 댓글에 뭐 이렇게 의견 주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좋은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이게 전달이 잘안된것 같아 가지고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가 제가 생각했던 게 뭔지만 좀 포인트만 요약해서 정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저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는 F117이라고 하는 미국의 스텔스 전폭기 그 영상들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F-15 전투기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예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자료가 기억이 나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 이 다큐멘터리 자료를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해서 자료를 분명히 본건 확실하니 있다고 가정하고 증거를 내놔라라고 하면은 못 찾겠어요. 진짜 저녁 내내 찾아봤거든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쉽지만 제가 또 언젠가 찾으면은 다시 영상을 올리는 걸로 하고 우선은 그냥 구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두 개의 사진은 그 사진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한건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F-15는 영상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여기 제목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쪽 날개가 잘려 나가고 무사 귀환한 F-15 믿을 수 있나? 뭐 이런 제목의 영상인데 이제 영상을 보면 F-15 비행기가 훈련 중에 날개가 한쪽이 뭐 기체 손상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전투기 날개 한쪽이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사가 탈출을 이제 해야 되는데 또 기지에서 탈출을 해라 라고 왔는데 이게 비행을 해보니까 왠지 비행기를 몰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비행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몰아서 기지까지 귀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 착륙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뉴스가 이제 된 건데 이분은 비행기 날개 한쪽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비행기에 또 비행 제어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잘 어떻게 동작을 해가지고 이 비행 조종사가 운전을 해서 온 거죠. 요 예시가 하나가 있고, 이 왼쪽에 있는 건 제가 처음 봤던 그 우리 어떤 시스템의 제어, 그러니까 어떤 장치, 어떤 비행기 예시긴 하지만 비행기를 제어하는 비행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이 F-117은 그 스텔스 형태의 비행기로 개발한 초기 모델인데, 그 당시에 개발한 게 1980년? 1970년? 요때 개발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특수 재료나 이런 게 발전했던 시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비행기 모양이 되게 각진 형태로 설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처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선형의 되게 날씬하고 매끈한 그런 비행기 형태가 아닌 아주 이상한 형태의 비행기로 개발이 됐습니다. 사진을 보셔도 모양이 뭔가 반듯반듯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자파, 그러니까는 그 전자파에 걸리지 않기 위한 저런 기구학적 형태를 띈 건데, 이거를 처음 개발하고 나서 전자파는 많이 줄였어요. 줄였는데 문제가 이게 일반적인 비행기랑 달리 너무 공기 역학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컹크웍스사에서 개발된 비행기인데 그때 이제
이 기구학적으로 요걸 모양 만드신 분이랑 또 이제 아는 공기 역학, 그러니까 비행기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대가 두 분이 만나서 얘를 이제 제어하고자 이제 보통 비행기 제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컴퓨터로 제어되는. 그래서 제가 본 다큐멘터리 내용, 지금 제가 찾지 못한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뭐였냐면 이 F-117 개발 비화였는데 저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기역학적으로 안 좋다고. 그래서 얘가 처음 이제 운영 실험할 때 사고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점 개발 시, 그 비세 비행 자세 제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안정화가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실전 배치가 된 거죠. 근데 배치가 되고 나서의 어떤 상황을 설명한 것 같은데 얘가 이륙 후에 꼬리날개가 떨어져요. 요 비행기 꼬리날개 V자 꼬리날개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내용이 비행기가 두 대가 출발을 했는데 이륙을 했는데 한 비행기 꼬리날개가 떨어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날개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꼬리날개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꼬리날개가 떨어진 그 비행기의 운전 비행사가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았냐면 옆에 같이 이륙한 비행기 조종사가 야, 너 비행기에 꼬리날개가 없어. 그 외관을 보고 안 거예요. 해가지고 다시 기지를 귀환해서 뭐 고쳤다는 뭐 그런 다큐멘터리가 어떤 개발 비화를 설명하는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예시를 보면 이제 오른쪽 거는 운전자가 물론 저는 이 F15가 117보다 더 후세대에 나왔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비행 제어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과 이 조종사의 인간적인 힘이 합쳐져서 이 비행기를 파손시키지 않고 기지까지 귀환을 한 거고요. F117의 그 제가 봤지만 못 찾은 그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의 한 부분에서는 얘가 그런 공기역학적 구조가 아닌 비행체임에도 불구하고 꼬리날개가 떨어졌는데도 비행기를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이 그거를 사람이 조종하는 거를 보상을 해서 뭔가 비행기의 불안정성을 없앤 거예요. 자, 요 예시를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한 영상에 오해하는 부분이 박병일 명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차량의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어느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아, 저는 되게 박병장님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자동차 제어 시스템이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요, 그 엔진이 됐건 모터가 됐건, 아니면 어떤 형태의 컨버터 시스템이 쓰였건, 요새 전자제어기가 대부분 붙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동 변속기처럼 사람이 조종하는 거 말고 전자제어기로 제어가 되는 차량 시스템이라면 물론 저는 전문 그쪽 개발자가 아닙니다. 저의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에요. 이 점을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제어기가 엔진의 RPM이나 변속 정도나 엔진의 끄고 크는 걸다 제어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새 차량 시동 버튼이요. 버튼, 이거, 키를 돌리는 게 아니라 버튼식이잖아요. 하고 레버가 됐건, 버튼이 됐건, 우리가 이렇게 파킹이나 드라이브나 역방향도 잘 생각해 보면 스위치 조작 비슷한 걸로 우리가 제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작 시스템은요, 전자제어기로 대체하기가 되게 쉬워요. 즉 뭐냐면 차량을 껐다 켰다 제어하는 것 자체가 차량 제어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에. 자, 그러면 뭐냐면 팰리세이드 사고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사용자가 미숙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풀브레이킹을 하면 되니까. 전 그거에 대해서 풀브레이킹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마치 비행기의 조종사가 비행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몰고 온 것처럼. 사람이 하는 영역인 거고, 이 비행기의 조종사가 그렇게 날개가 없음에도 몰고 왔던 것처럼,
117요 폭격기가 꼬리 날개가 없지만 실속하고 떨어지지 않고 운전 비행사가 다시 기지로 귀환했던 것처럼 사람의 그런 조종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거죠.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전투기 117이나 F-15 전투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이 사람의 그러한 어떤 의도, 제어의 의도를 이런 불안정한 요인에서조차도 비행기가 동작되도록 제어를 했다는 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펠리세이드도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되게 이렇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한 차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차량 제어기가 탑재되어 있고 걔네들이 엔진이나 미션을 분명히 제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은 그거에 따른 문제인 거고 운전자의 문제인 거고 자동차 자체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따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거 두 개는 서로 다른 겁니다. 그게 각각의 내용인 거고요. 가장 좋은 결과는 비의 제형, 비의 이 F-15 예제에서 F-117 예제에서 마찬가지로 비행기의 비행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의 안정성,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된 그런 소프트웨어 혹은 그런 전자제어 시스템의 안정성도 필요한 거고 그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대처 능력도 두개다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게 두 개가 하나의,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되게 유용한 어떤 행동의 결과를 얻는다라는 주제? 그리고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자 제어 시스템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브레이크를 받거나 이렇게 엑셀 조작을 하더라도 그거를 분석해서 엔진이나 미션을 조종하는 건 전자 제어기가 하거든요. 요새 차량들은. 그러면은 차가 가속하거나 지금처럼 역방향에서 엔진이 꺼진다든가 하는 그런 일련의 동작들을요. 지금처럼 브레이크를 안 밟아서로 다 덮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거인 거고. 그건 사용자가 조작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고, 자동차 자체도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 라는 우리 이런 어떤 얘기는 충분히 논의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말했던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전자회로 개발하는 분야이고, 이렇게 프로그램 좀 짜다 보니까, 제가 짜는 프로그램은 되게 로우 레벨이거든요. 이게 뭐 윈도우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 걸 만지다 보니 펠리세이드 사고에 대한 그뭐 박병량 님이나 오토기어나 또 다른 여러분들의 의견이랑은 약간 좀 뷰가 틀린 거죠. 제가 박병량 님 의견에 동의를 한 것도 안정성 그 차량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제조사가 관여해야 된다, 그냥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거에 가장 가까운 답이었어요. 여하튼 간에 차량의 제어 시스템에서 해결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브레이크를 풀 브레이크로 밟고 안 밟고의 문제를 떠나서 엔진이 돌고 있었으면 여하튼 간에 브레이킹은 풀 브레이크 안 해도 잘 멈췄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에 꼬리날개가 없어도 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날개 한 짝이 없어도 사람이 조종만 잘하면 날아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들이 이런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자동차를 떠나서 이런 전자회로 시스템이 탑재된 어떤 이런 장치들의 안정성이라는 게요. 근데 예전이랑 달라서 이게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어 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지금이 아마 자동차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2세대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3세대나 4세대까지 가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돌발 상황,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정말 사용자의 잘못으로만 봐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 펠리세이드 관련된 사고도 제가 급발진 현상이랑 다르다고 봐요. 급발진 현상은 아무나 재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R 모드에서 엔진 꺼짐은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풀 브레이킹 하면 멈춰요. 엔진이 꺼져도 브레이크는 됩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좀 재미없잖아요. 약간 다른 뷰에서 보자 이거죠. 다른 뷰. 자동차가 지금 진짜 뭐 어느 분이 뭐 117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이런 문제 사항을 발견했다고. 이게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 에러나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자동차의 여러 증상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근데 그런 증상에서 사람이 차량에 대한 통제권, 주도권을 잊어버렸을 때, 잊어버리는 순간이 와도 그거를 무조건 운전자의 잘못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진짜 지금은 요새 같은 시대에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도 전기차들이 점점 많이 퍼센트, 그러니까 시장에 많이 나오고 테슬라사 자동차도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현대 자동차도 이제 조만간에 3세대나 4세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을 탑재했을 때 아마 아직은 매뉴얼에 사람에 대한 책임을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 사용자의 책임 여부를 예전처럼 100%를 못 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탑재되면 탑재될수록. 즉, 자동차를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걸 피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적어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 이 사고를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 100% 운전자 잘못이야 라고 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 영상조차도 사용자가 이상한 조작을 했을 때 차량에서 이거를 막아야 되느냐. 물론 지금은 그런 걸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역방향에서 이게 R모드에서도 엔진이 꺼진 건데, 우리가 이거는 참 질문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R모드에서 꺼지는 엔진 차가 있고요. R 거는 잘못된 주행 상태에서 엔진 시동이 아예 안 걸린다든가 그냥 거기서 딱 멈춰 있다든가 그런 동작을 하는 차가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차를 살까요? 당연히 후자를 살 겁니다. 이상 조작 동작에서는 뭐가 시스템이 잠깐 꺼진다, 그런 조작이 꺼진다든가 아예 차 운전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량을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펠리세이드 사고나 그 박병렬 명장님 영상을 보면 뭐 그거에 뭐 예를 들어 정보의 정확성이라든가 뭐 실험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세부 디테일만 따지는 거는 그 좋은 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좀더 다양한 뷰로 볼수 있잖아요. 이 사고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 물론 저도 그 펠리사이드 사고 운전자의 후 행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그건 그분의 이제 문제니까 제껴두고,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내가 아는 분이 저런 사고를 당했을 때, 아, 그 운전을 참잘 못하셨네요 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제 채널에 올린 겁니다. 뭐, 약간 다른 의견 내면 좋잖아요. 또, 이 의견을 계기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생겨나기도 할 것이고,
가장 좋은 건 오토기어가 이제 다시 너무 한쪽에 빠지지 않는 걸 빠지려는 걸 제가 뭐 막은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조금 1% 지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오토기어가 즐거운 게 좋아요. 박병량 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제 개인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고 이제 그런 의견도 한번 내본 거죠.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영상이나 이거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제가 이런 전자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차량의 제어가 떠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생업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저랑 이제 관계가 있는 후배들도 이런 연구 분야에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도 이런 종류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자 제어 시스템을 사용해서 어떤 원하는 목적을 얻으려고 많은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고 사건 그리고 나는 이론적으로 완벽한데 동작은 그렇게 안 된다. 그때 어떻게 그거를 동작을 하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요번에 요 일들이요.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동작에 오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실험을 잘못했다라고 아무리 내가 강조를 해도 그거는 그냥 내 기분인 거지. 결국 그게 실험이 잘 되게 하려면 그 제어 시스템을 내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 막 이게 막 내일인 것처럼 막 느껴지고 막 의견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절로. 결국에는 이게 사람의 실수. 그러니까 연구소라면 내가 실험을 잘못해서라고만 말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분명히 제어 시스템을 건들면 확 바뀔 내용인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는 언급을 한 거고 또 다른 분은 다른 비유로 본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못 짜도 사용자가 그거를 막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비유였는데 저는 양쪽 다 필요하지만 각각의 접근 방법은 다르다 이거죠. 운전을 잘하는 것과 그러니까 차량 조작 잘하는 거랑 차량 자체의 시스템이 안정된 거는 역시 다른 각각의 다른 비유고 각각 다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